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떠날 때가 있고 있을 때가 있는데 잘 떠나라는 거죠. 좋을 때 떠나고 지혜롭게 떠날 때를 결정하라는 예, 그런 말씀입니다.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는데 예, 이때를 잘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 떠날 때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로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떠날 때를 준비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지내던 예수님께서 앞으로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떠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예.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많은 자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제자들을 또한 핍박할 것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떠난다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왜 떠나십니까? 이런 말씀하지 않고요. 예, 묻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도리어 근심합니다. 제자들이 왜 근심하겠습니까? 여태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존재였죠?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대단한 존재였잖아요. 지금까지 보지 못하는 큰 권능을 행하는 자로서 정말 든든하고 의지할 만한 그런 예, 능력 있는 분이었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 베푸시고 물 바다 위를 건너오시고 대단하시잖아요. 이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때요? 든든하죠. 그래서 계속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어때요? 불안하잖아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면서 근심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어떻게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게 우리 제자들에게 유익할까요? 그것은 7절에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누가 온다고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내가 떠나야지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성령님을 보혜사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보혜사라는 것은 변호하는 사람, 그리고 협조하는 사람, 중재하는 사람, 이런 단어에 대변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보혜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호해주고 협조해주고 보살펴주고 도와주는 분으로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자,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왜 유익할까요?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같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계시는 것보다 더 유익할까요? 왜냐하면은 자,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굉장히 같이 지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 말씀을 하는데도 바로 앞에서 예,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았고 지금 아직은 아니죠. 지금 전이죠. 십자가를 지기 전인데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적을 다 보았는데 그리고 수없이 내가 영생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 제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도대체 알지도 못합니다. 자, 이것을 누가 깨닫게 해주죠? 성령께서. 사실 그러했죠. 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왔을 때 그때야 제자들이 깨닫고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게 됐잖아요. 이런 성령님이 오셔야지 너희들이 내가 온 목적을 깨달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은 자, 예수님은 육체로 존재를 하십니다.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몸이세요. 그러나 성령은 어떠십니까? 영이잖아요. 어디 나가요?
한 곳에만 한 분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리에 편재할 수 있고요. 각 사람의 마음속에 다 있고요. 동시에 너무나 많은 역할을 하시는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예수님은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어서 더 유익한 이유는 자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피를 흘리면서 구속사역을 이루셨어요.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인을 죄인의 죄를 사하여주는 그 역사를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친히 몸으로 이루셨어요. 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오시는데요.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각 개인에게 적용합니다. 예수님은 이루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이를 믿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대속 사역을 이루셨는데요. 이것이 각 개인이 믿도록 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사람을 건드리고 마음을 건드리고 인을 쳐줘서 믿음이 생기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 각 개인마다 적용하는 이런 역할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이 하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셔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구절을 보시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같이 8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예, 그래서 자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8절 이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볼 텐데요. 얘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8절에서는 예수님께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고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좀 말씀이 난해하죠. 자, 우리가 이것을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를 몸으로 체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죠? 했죠? 예.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소그룹에서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누는 걸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너무나 솔직하게 말씀들을 나누시고 카톡방에 내가 깨달은 것 다 이렇게 메일 올리시잖아요. 그걸 볼 때 정말 대단하다 하고 느끼는 것이 너무나 잘 깨달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뭐가 깨달아지느냐 하면은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된대요. 그러면서 예 그것을 회개를 하는 거죠. 야 오늘 아침 내가 집을 나오기 전에 괜히 가족에게 화를 냈네. 그게 미안해지는 거예요. 자 내가 가족한테 화를 내면 그 사람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내가 사랑을 못했네. 그러면서 내가 잘못한 죄를 깨닫게 되면서 마음이 아프고 가책을 느끼면서 반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오늘은 가서 내가 화낸 상대방에게 미안하다. 나 때문에 속상했죠? 하고 이 말을 내가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내가 행동하고 싶어진다고요. 그것을 그대로 이루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뭘 깨닫게 하시죠? 죄를 깨닫게 하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의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시는 거죠.
예, 이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아유, 그렇지. 찔림을 받고 예, 채찍을 받게 되고 반성하게 되고 돌이키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막 죄를 깨닫기보다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듣는다면 내가 뭐 사랑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하지 않고 그래 난 사랑하지 나는 제대로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난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데 익숙해진 것이 세상 사람이죠. 나처럼만 해. 예, 이렇게. 예, 그러면서 사랑하라. 그 말들, 아, 그 사람 저 옆집에 있는 저 꼴통 같은 저 사람 좀 들어야 되는데. 이 좋은 얘기를 왜 그 사람은 안 듣고, 나같이 잘하는 내가 듣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침에도 말이야. 내가 화를 내고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내 복장을 뒤집어가지고 화를 내게 만든다고. 화를 내게 만드는 그 사람 정말,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내 옆에 붙어가지고 평생을 지지리도 나를 괴롭히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참아. 내가 참아. 내가 좋은 사람이니까. 예, 세상 사람들은 항상 내가 옳다. 내가 맞다. 당신 틀렸어. 예, 이런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죄를 깨닫지가 못하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진리의 말씀에 대한 자각도 없습니다. 다르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물론 내가 화를 낸 이유는 있지만 아침부터 이유를 예, 불구하고 아침부터 화를 낸 게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티끌 같은 죄도 그 내 양심을 찌르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예, 반성, 회개 돌이키는 것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예,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셨죠? 예, 그래서 지난주에 사랑한다 표현하셨습니까? 예, 할 수 있는 힘까지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자, 오늘 8절 말씀 우리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은 죄에 대하여 심판한다고 하십니다.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시죠. 죄에 대하여. 자, 죄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은 이 죄가 세상에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 세상의 무서운 죄를 성령께서 폭로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자,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은 우리 성령께서는 예, 우리 죄인 개인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경험하셨잖아요.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각 개인의 죄를 깨닫게 하는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 말씀인데 우리가 조금 요거는 모호한데 여러분들 이제 다 지도자들이시니까 좀 어렵지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몰라도 되는데요.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자, 의라는 단어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라는 단어는 우리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의라는 단어가 좀 알기가 애매하면은 인자를 붙여 보세요. 의인. 세상에서 의인을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 합니까? 예, 착한 사람, 옳은 일을 하는 사람, 그래도 덕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는 의인이라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세상에서의 의는 세상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의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의는 세상에서 보는 그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는 하나님께서 옳다 생각하는 거, 하나님께서 바르다 생각하는 거, 하나님께서 좋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께서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거룩하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로 한마디로 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옳다, 바르다, 예, 좋다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한마디로 진리죠. 그죠? 진리죠.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쉽게 설명하면은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뜻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무엇이 다 포함이 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진리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해진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하는 거죠? 네. 왜냐면은,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 자체예요. 그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그 하나님, 예수님도 같이 하나님과 같은 기준으로 옳다, 맞다, 예, 좋다, 그러다, 그걸 가지고 살고 있고,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예수님이 곧 진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을 승천하시고 나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이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없어지기 때문에 세상의 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그런 표현이고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서 성령은 들은 바를 말하고 하나님의 것을 말하기 때문에 말하는 자잖아요. 13절에 보시면은. 근데 그 하나님의 의의를 알려주는 거죠. 계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자가 성령이라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 당시 유죄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어디서 뭐 종교 좀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실패한 자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왜 죽으셨고 그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요. 그것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설명하고 알려주고 세상에 전파하는 역할을 한다. 예, 그래서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는 이 말씀은 자,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단을 멸망시켰어요. 결박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재림하실 때 사단은 반드시 지옥으로 떨어지게 돼 있는데 지금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는 지금 잠깐 풀어놓은 상황이지만 사단이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여주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신 이것을 어떻게 다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감히 건드릴 수 없고 이미 사단은 지옥불로 떨어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는 지배할 수 없다. 그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단이 유혹하면 막 겁나잖아요. 어떡하지? 이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단을 심판하셔서 결박하셨고 꼼짝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사단의 공격에 너희들은 안전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시험에 우리가 놀아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는 이 말을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고 싶으면 동영상 돌려가면서 여러분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면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네. 단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가 잘못하면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 알게 해주신다. 그런 간단하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게 설명을 기억하실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풀이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인도하십니다. 자, 우리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그는 누구예요? 성령. 너희는? 우리죠. 예. 자, 세 번째 줄에 인도하시리니 그가, 이 그는 누구예요? 성령님이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성령님 자기 말 안 해요. 무슨 말을 한다고요? 들은 것을 말하며. 예, 요 들은 것을 말하는 게 누구가 하는 말인지 15절에 나오는데 그걸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가 너희를 어디로 한다고요? 어디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뭐 한다고요? 인도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도자로서의 역할을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인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몰라요. 사랑해야겠다 말은 우리가 들어가지고 마음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사랑해야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께서 친히 전화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서로 만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벌떡 일어나서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우리 같이 용서하며 하나 되며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인도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심령의 거룩해지기 위하여 우리의 심령을 거룩해지도록 인도하시는 역할도 있고요.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 행동면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형통하고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손 딱 잡고 이끌어가시는 인도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중사랑교회가 어떻게 여기에 먼저 예배당을 잡았을까요? 저는 저기 옆에 있는 조그만 저기를 하나, 주택을 하나 사고 싶었어요. 그때 이제 방에서 한 20명씩, 그 조그만 방에서 20명씩 우리 남봉란 집사님 엄마 집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앉을 자리가 없고 막 바깥에 문 밖에 걸터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빨리 방이 이렇게 예배당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래서 막 이렇게 사러 다녔는데 그때 이제 저는 막 우리 장로님한테 해줘 막 그냥 들이밀면 해주는 때였기 때문에 이때 크게 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다녔는데 장로님이 보더니 그건 집은 조그맣고 여기는 세 개를 틀면 더 크지 않냐 이래서 이제 여기를 왔는데 이것이 이렇게 우리의 사랑의 집 숙소로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우리 지역장님들, 교구장님들 다 토요일날 저녁에 여기 주무시러 오시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활용들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의 한중사랑교회가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지금 이 한중사랑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죠. 또 여러분들이 개인의 인생 하나하나 다 돌아보세요. 어떻게 내 뜻과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인도하신 그런 역사가 있으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승리하며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고 보살펴 준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게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대통령 자녀는 경호원이 맨날 붙어가지고 막 그냥 진짜 얼마 몇 메타 거리에서 안전을 위해서 경호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은. 그죠? 근데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거나 그 사람이잖아요. 경호원이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못 보면은 안전을 살펴줄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런 거하고 그런 분들도 우리는 너무너무너무 부럽고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한대요. 그런 사람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계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고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지대한 관심으로 저 아까운 한 영혼이 천국까지 실족하지 않도록 올 수 있도록 그 인생에 그 삶에 일일이 간섭하고 보호하고 살펴준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대한 사랑이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문제는 그런가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주님하고 교제도 안 하고 성령님보다 내가 더 똑똑해. 내 힘으로 사는 거야. 살고 있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둔한 자로 있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이번 새해에는요, 우리가 새롭게 되고 잘되고 복되고 풍성하고 형통하게 되는 길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잊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이런 성령님의 역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너무나 존귀하고 복된 존재가 우리인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맨날 우리 남자분들 술 한잔 먹고 절로 너 어떻게 하면 교회하고 멀어질까? 어떻게 하면 주님하고 멀어질까? 애쓰면서 사는 어리석은 자는 아니었는지 돌아보시고 우리 여자분들도 하루하루 돈 버는 그 재미에 좋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멀리할까 궁리하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한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2022년도에는 어떻게 하면 주님께로 가게 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는 역할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16장에서는 깨닫게 하고 인도하시는 요것만 얘기하는데 그 앞에 보시면은 너무나 많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요것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무나 많은 역할을 하시는 너무나 대단하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자, 그 이후에 왜 우리는 이 주님의 복됨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피곤하고 어렵고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자,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우리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자, 15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은 누가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자, 예수님이 하십니다. 아버지께 있는 것은 내 것이라. 이 내 것이라 이 말은 누구 것이라고요? 예수님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있는 것이 다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이 그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누구 것을 가지고? 예수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린다고 하죠. 그러면은 성령님은 예수님 것을 가지고 알리고 예수님은 누구 것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령님이 전하는 것은 들은 대로 전한다 하죠. 자, 예수님에게 들은 대로, 예수님은 누구에게 들은 대로? 하나님께 들은 대로. 결국은 성령님이 전하는 것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령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이 기본 원칙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성령님 영적인 존재를 간구하고 사모하면은 악령과 사탄이 우리를 혼란하게 해요.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잘 끌려가 버리고 그래서 이단에 끌려가고 그리고 사이비 교수에게 끌려가고 그리고 이상한 곳으로 끌려가서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시는 분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성령은 오늘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아, 예수님에게 들은 걸 얘기하고 예수님은 아버지 것을 얘기하는데 그러므로 이 성령님은 누구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교제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말씀 안에 없는 것을 뭐 이상한 얘기를 뭐 내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재림하는 날을 알려준대더라 직접 얘기하면 아 이거 악령이 나를 유혹하는 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교제를 하는 것. 우리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고요. 자,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기도로 교제하는 거죠. 그죠? 그것이 우리가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내가 붙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을 보시면은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그는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성령께서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우리와 관계해서 보면은 나하고 성령님이 안에서 내주하시고 함께 하죠. 그럴 때 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좋은 일을 하시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하심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구 영광을 드러내지 않아서? 예. 주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내 생각을, 예, 고집하는 거예요. 주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 생각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 말로는 하지만 있다고 찬양은 하고 기도는 엄청 하지만 항상 내 생각을 끝까지 탁 고집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럴 때 자, 누가 영광 받으십니까? 주님이 영광 못 받으세요. 그럴 때 내 생각을 꺾고 주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춰버릴 때 그럴 때 내가 예수님과 붙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럴 때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의에 대해 심판하고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장래 들은 일을 우리에게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온전히 형통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고 잠만 자는 자에게 이게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반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이 말씀과 연계가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새해 풍성한 인생을 바라보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성령께서는 내주하시고 이런 너무나 많은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우리의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자 주님을 위하여 역사하시고 사역하시고 또 내 인생을 함께 하시기 위한 그 모든 역사가 우리의 인생에 드러나서 2022년도 힘있고 행복하고 풍성하고 형통한 길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